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이요. 짠! 모노 케이스예요. M80 시리즈이고요. M80 듀얼 일렉트릭 케이스입니다. 이 모노 시리즈는요. 프로페셔널 뮤지션을 위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케이스 시리즈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얘는 지금 듀얼로 나와있는 일렉트릭 케이스입니다. 일렉기타 두 개가 들어가요. 수납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네, 모노 케이스에서 M80은요, M80 시리즈는 악기를 보호하는 그 방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드는 그런 케이스이죠. 그래서 이 듀얼도 기타 두 개가 수납이 가능하지만 기타 두 개 다 안정적으로 수납을 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중점을 줘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큼지막한 네, 주머니, 메인 주머니가 있고요. 짠! 예, 여긴 노트북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또 그 뭐 노트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이런 수납이 다 가능하게끔 디자인이 되어서 안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머니가 또 따로 이렇게 달려있네요. 네, 피크라든지 뭐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여기에 수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 헤드 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보시면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뭐 열쇠라든지 하는 거 중요한 것들 이렇게 걸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임택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 보시면요, 굉장히 탄탄하게 메인으로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폼 자체가 굉장히 딱 그립감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가 분산되는 네, 그런 느낌 들고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우선 네. 크기에 비해서 무게감이 되게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 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안쪽을 보실게요. 우선은 첫 번째 칸, 이 앞칸이에요. 일단 이렇게 열면, 네. 안에 U로 되어 있고요. 여기 기타 네 커들도 헤드럭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트러를 받은 부분인데요. 얘가 메쉬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를 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침대 만들면 누우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크레들로 딱. 안정적이게 받쳐줄 수 있게 책찍이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가능하게 이렇게 피크가 피크 수납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네요. 네. 자, 그럼 얘를 우선은 하나를 넣고 기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넣을게요. 네. 이렇게 잡히게끔. 자, 암이 있지만 암을 그냥 냅두겠습니다. 네. 원래 암 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뒷부분을 볼게요. 뒷부분을 보면, 자. 뒤쪽은 이제 이쪽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헤드락 시스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은 스트랩 같이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스트랩 연결해서 이렇게. 자, 기타 두 개가 수납이 되었고요. 뒷부분도 이쪽에 보시면 무거우니까 등산 가방처럼 이 가운데에 이렇게 받쳐주는 크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로 해주면은 몸에 딱 안정적이 고정이 되겠죠. 제가 한번 매볼게요. 양쪽으로. 우와! 근데 두 개가 더 무겁긴 해. 아! 매니큐 생각보다 안 무거운 것 같기도. 짠! 이렇게. 네. 괜찮은 것 같기도. 네. 괜찮아요. 기타 두 개 쓰시는 분들은 기타 두 개를 맨다기보다는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매시면 손 더 수월하고 또 짐도 덜 수 있고 그리고 모노 케이스도 믿을만한 또 안정적인 또 기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안정적이게 기타를 운반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짠! 이렇게. 그리고 모노 브랜드 자체가 사람들 오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다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 가격이 469,000원이에요. 역시 네, 듀얼이라서 듀얼 일렉트릭 케이스라서 좀 값이 좀 나가는데 그래도
두 개의 기타를 안정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모노케이스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구매하셔서 기타를 운반하시고 이동하시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네. 이 두 개를 되게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노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가격의 가치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노케이스 M80 듀얼 릴렉 케이스였고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